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우리 또 염타임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 이제 주식시장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얼른 이분 모셔서 그러죠. 계좌카와 네, 함께 안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이슈부터 한번 좀 살펴보나요? 야,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출근하다가 그 갤럭시 S21 언팩 행사가 있어서 공개가 됐습니다. 갤럭시 S21. 아, 갤럭시 S21이 네, 1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고서들이 몇 개 나온 거 있어서 네. 그냥 간단히 먼저 네. 이것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당사 그 이왕진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좀 써줬는데 일단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스펙은 일부 제품 스펙은 유지됐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하향 조정됐어요. 스펙이 네. 그리고 가격도 떨어졌고 제품 가격도 한 20만 원 정도씩 다 모델별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그, 네. 그리고 이제 다 5G가 이제 탑재가 됐는데 네. 일단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고. 네. 그 칩셋은 이제 엑시노스 어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이 만든 엑시노스 2100 그 AP가 탑재가 됐고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도 일단 업그레이드 된 걸로 좀 채택은 됐는데 일단 이제 그 D램 같은 경우는 최상위 모델 뭐 16기가 램 채용한 거 외에는 대부분 뭐 전작과 거의 좀 비슷하다.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그래요? 카메라 스펙도 기준,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딱 세 가지예요. 네. S21 이게 가장 저가 모델이고 S21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중간,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21 그 울트라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요? 울트라가 이제 가장 상위. 예. 이게 몇 인치더라? 6.8인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네. 큰 모델인데 이렇게 세 단계로 나왔는데 역시 그 예상대로 스펙은 그 가장 울트라 모델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는 카메라가 아마 4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4개? 네, 쿼드러플 카메라. 그리고 이제 S21과 21 플러스 모델은 이제 그 트리플 카메라가 3개. 예,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눈에 띄는 건 어쨌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 시켜가지고 판매를 늘리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S21이 전작 그 S20보다 그 지금 이제 999달러였거든요 S20가. 네. 근데 S21이 지금 799달러로 나왔어요. 오, 200달러 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다 지금 비슷하면 S21 플러스도 20달러 전작보다 다 싸요. 그래서 울트라 모델이 이제 1199달러, 전작은 1399달러였거든요. 그렇게 비싸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좀 시사점은 뭐냐면은 이제 5G, 이제 4G 모델은 거의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프리미엄 스마트폰 쪽은,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건 가격을 아예 다운 시켜가지고 이제 그 물량 공세를 좀 펼치겠다 이런 좀 의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점유율을 좀 늘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애플 작년 아이폰 그 12가 워낙 대박이 났는데 네. 갤럭시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초라한 성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 시키는 거는. 네. 일단 프리미엄 경쟁에서는 좋은 전략인지 네. 일단 접어 이런 거 아니야? 좀 어? 그래, 포기한 것 같아. 아니 이게 양대 이제 산맥이 있어. 근데 아씨 좀 그 삼성의 전략이 뭐 정확히 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스펙도 약간 하향 조정됐어요.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기존 전 모델보다. 아니 스펙이 하향되면 어떻게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아, 전 그러니까, 모델보다? 네, 전 모델보다. S20보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이쪽 모델 보면 2020보다도 안 좋다고? 거기 그 보니까 그 약간 그 디스플레이 그 해상도가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픽셀이라 그러는데 S20 플러스 모델하고 S20가 전작 모델이 네. 1440 곱하기 3200 픽셀이었어요. 네. 전체 해상도가. 근데 이번 모델은 1080 곱하기 2400이에요.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픽셀이 그만큼 적어진 아, 거니까. 아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구분 전혀 못하긴 네.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근데 그나마 이제 울, 그러니까 한마디로 S21 하고 플러스 모델은 일단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냥 물량 공세 펼치는 것 같고 울트라 모델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해상도 유지하면서 오히려 카메라 기능은 더 강화시키고. 아 근데 나는 이게 뭐 울트라 플러스 뭐 또 그냥 뭐래 뭐해 그냥 오디나리라 그러나 뭐 그 그런 거 있잖아. 네. 아 나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 네. 왜냐면 뭐 여기 가면 뭐 저희 가면 국회 앞에 가면은 저기 동태탕 집이 있거든. 고니 네. 추가 알 추가 막 이런 거 있거든. 아 나 빈정상해. 아, 그냥 뭐, 그냥 대구탕 하나 딱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괜히 모델 복잡해 봐요 사실. 네? 아 좀 마음이 결국은 아프네. 울트라 사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은. 그러니까 프리미엄 좋아 추가. 맞아요. 프리미엄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울트라 사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쨌든 그 시사하는 바는 이제 사실 그 카메라 뭐 스펙이나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하락됐고 그래서 크게 뭐 발전이 없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라는 게 어쨌든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 인하 압력이 이렇게 되면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품 업체들한테 오히려 좀 부정적 영향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가격을 다운 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도 이제 보고서를 써줬는데 일단 이제는 가격이 중요해졌다. 차별화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게 성숙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삼성이 좀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좀 팔려는 전략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특히 그 애플마저도 사실 원가가 올라갔는데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를 그 가격을 올리진 않았거든요. 동결을 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좀 부득이한 선택 아니었나 이렇게 적어줬고 한 가지 더 적어준 게 결국에 삼성이 좀 노리는 건 이 폴더블 폰을 아예 갤럭시 S 시리즈의 그냥 그 파생 모델이 아니라 그 윗단계 그냥 아예 프리미엄으로 이걸 좀 포지션을 잡는 거 아니냐. 폴더블? 아~ 네, 그러니까 이분의 이거는 약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확정적인 건 아닌데. 아,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폴더블 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0에서 140% 성장한 올해 500만 대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단 이제 기존 플래그십 모델과는 교통 정리가 일단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잠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폴더블 폰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뭐 걸려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전망.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폰보다 더 비싼 프리미엄 폰을 이제 하나 이제 폴더블로 라인을 깔고 폴더블로 네. 깔고 그다음에 S 시리즈는 밑으로 좀, 그냥 네, 조금 더 많은 대중들이 많이 네. 사용할 수 있게. 예. 네. 걱정 안 돼. 아, 그럼 그 롤러블은 어떻게 할 거야? 롤러블. 롤러블이 이제 롤러블은 이제 더 위에. 더 위로 가야죠 롤러블. 아 내가 지금 빨리 그 대리점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저하게 돼. 롤러블 이제 특전복 이런 거지. 폴더블 사러 가려고 딱 출발했다가도 네, 롤러블 때문에 아, 상소문죠. 롤러블 근데 이거 나오나? 올해 나와요. 올해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첫 모델인데 과연 진짜 그 CES에서 본 것처럼 잘 나올지 봐야 되잖아요. 엄청 또. 비싸겠지. 네, 가격도 문제고 맞아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삼성전자 저 휴대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죠? 네, 잘 돼요. 삼성전자 3분들도 많은데. 네. 자, 그리고 그 예, 네, 그리고 뉴스 나온 거 중에서는 네. 그 동박 12 그러니까 그 전지박 있잖아요. 2차 전지. 네. 그게 12월 달 수출이 역대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키움에서 이제 뭐 그것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줬는데 어쨌든 유럽 쪽이 워낙 지금 강하게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동박 업체들 뭐 매출은 좀 굉장히 좋다. 이런 좀 보고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일정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요. 감자하고 나서 M&A 일정도 조만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미중 무역 합의가 된 지 이제 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시진핑 주석과 이제 그 바이든 당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차피 조금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바이든 당선이 또 어떤 발언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가 네. 네, 열리게 되는데 아마 이제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향후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어떤 식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지 네. 장중에 한 10시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장 시작했네 하네요. 네. 저 연부장님. 네. 20초 남았습니다. 네, 오늘 일단 예상 지수는 그 코스피가 어제 만기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이 거의 없었는데 네. 오늘 일단 10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코스닥도 어쨌든 무너지지 않고 뭐 잘 버티면서 이제 천을 좀 트라이 하려고 네. 계속 좀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닥도 출발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 출발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의 그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텔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서 오늘 하이닉스가 일단 예상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1.9%. 어제 그 셀트리온이 좀 시장 반응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도 어제 지수 하락은 네. 사실은 셀트리온 삼용제 그 하락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네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코스닥이 안 빠졌거든요.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셀트리온이 안 빠졌으면 네. 지수가 좀 많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종목들 이제 출발을 했고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도 올라갔고요. 이제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 에너지가 프랑스의 토탈과 이제 예, 뭐 2조 원 정도 예, 들여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오늘 5% 정도 주가 바로 갭상승 나왔고 하나솔루션 예, 하나솔루션이 급등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한 3% 어제 미국에 아, 대한항공 어제도 되게 세는데 예. 이제 어시아나 항공 뭐 리스크도 해소되는 데다가 네. 거기다가 지금 어제 미국도 지금 항공주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이 생각보다 결과가 좀 잘 나와서 결국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 보급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네. 그 마스크 벗고 난 이유를 좀 대비하는 거 같아요. 거기는 또 뭐 그 상원에서 충분하다고 뭐 이렇게 나왔더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요새 삼성물산도 굉장히 좀 주가가 뜨겁습니다. 오늘도 3% 정도 반등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2.3%. 근데 공교롭게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재용 부회장 또 이제 최종 선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그 최종 선고 받았잖아요. 네. 다음 주에 관심은 그거죠. 징역형이냐,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늘 좀 2.4% 올랐고 최근에 역시 삼성전기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면 MLCC랑 카메라가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네. 근데 이게 딱 바꿔 생각하면 이제 전장으로 다 들어가요. 자동차. 이미 또 삼성전기 예전에 기사 보니까 일부 카메라가 그 테슬라에도 납품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있고 MLCC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10,000개가 들어가는데 네. 자동차에 10,000개씩 들어가거든요. 아니 뭐 지금 삼성전자에 막 네. 지금 집중하셨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보다 소리 없이 삼성전기 훨씬 더 좋았어요. 맞아요. 예. 형이 그냥 아, 그 삼성전자 이렇게 소란스러워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전기도 있어. SDI는 뭐 물론이지만 네. 네. 그 삼성 그 전자 계열사 전자 전기 SDI가 네. 진짜 아, 진짜 다 좋네. 단단합니다, 진짜. 예. 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잘 가는 것 같고. 근데 공통점이 다 B2B 비즈니스예요. 다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비즈니스인데 사실 삼성도 스마트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대상인데 네.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워낙 또 좋잖아요. 기업들한테 납품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SK도 한 요새 그러니까 뭐 하나 SK 어제 CJ가 11%나 올랐고 네. 지주회사가 좀 뒤늦게. 근데 어제 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팀장은 야 지주회사까지 이렇게 오르면 약간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맞아, 맞아. 했잖아요. 네. 이제 방송에서. 네. 근데 지주회사 예전에 지주회사 상승은 진짜 이정희 팀장 얘기가 맞았거든. 지주회사는 원래 그렇게 많이 오르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지주회사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워낙 기업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M&A니 비상장 회사의 상장인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엄청나게 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예전에 지주에서는 그냥 대부분 상장 기업들 한 30% 할인해 가지고 네. 상장 기업 주가 뭐 10% 가면 그렇죠. 3% 오르고 3% 오르고 네, 그 정도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지금 뭐 이번에 보면 하나도 그렇고 또 SK도 그 LS도 그렇고, 있고요. LS도 뭐 최근에 그렇고. 뭐 두산, CJ 또 SK 네.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과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그냥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비상장 기업 핵심 비상장들. 네. 근데 그 가치가 이제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잘 공개도 안 되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처럼 그냥 지주회사가 뭐 가면 안 된다 이거보다도 좀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좋았던 배경 중에 하나가 대형 M&A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M&A 하는 기업들은 다 지주사거든요. 그러면 지주사도 좀 재평가 받아야 되는 게 저도 좀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오늘도 그 셀트리온이 그 어제 좀 충격을 받아서 오늘도 한 번 더 빠지고 있습니다. 2.5%. 그다음에 LG전자가 한 1.7% 정도 약간 이제 약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이제 거래 재개됐는데 오늘 바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아. 9.7%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인데 역시 3.5%. 카지노 회사잖아요. 그 제주도의 네. 복합 리조트. 그래서 역시 그 코로나 피해주로 좀 가고 있고 하나가 한 3% 정도 반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급등했던 FNF가 1.7% 좀 하락했고 진원생명과학이 2.5% 정도 일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한 3%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급락하고 있고 2차전지 이제 대표 기업인 동아기업이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수소 관련주인 상하프론테크 약간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2차전지 쪽은 좀 빠지고 있고 반면에 어제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그 CMOS라고 네. 그 이제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스모스 예. 네. 그거를 40% 가격 올려버렸대요. 그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어제 40%요? 예. 이제 왜냐면 공급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뭐 그렇게 가격 올려. 그러니까 지금 다 올려요. 그냥 반도체 가격을. 네. 테스나가 이제 그쪽 관련주거든요. 그쪽 이제 테스트 해주고 패키징 해주는 회사인데 그래서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오늘 한 5%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어제 미국의 장비주가 급등했는데 역시 한국의 대표 기업인 원익 IPS가 3.7%. 약간 이제 거의 미국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대표 반도체 장비 중 이오테크닉스도 한 2% 정도 상승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뭐 스타일대로 네. 오늘 국내 증시가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강합니다. 25포인트 0.8% 반등하면서 3173이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수 착시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어제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그렇게 장분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옆으로 가는데 네.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보통 두 배 이상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활발하게. 그래서 네. 개인 투자분들이 오히려 수익 내기는 좋은 장세가 네. 좀 최근에 며칠 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수급적으로는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으로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거의 안 삽니다. 83억 샀고 네. 코스닥은 343억을 지금 사고 있는데 약간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오랜만에 965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한 1100억 정도 샀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1100억 정도 매도하면서 기관이 조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항공주가 제일 좋습니다. 2.6% 올랐고 네. 화학 섬유 회사가 오늘도 좀 급등하는데 어제 그 제가 효성 TNC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그 금융주제 윤재성 연구원도 오늘 보고서 썼더라고요. 네, 네. 너무 저평가돼 있다. 효성 TNC 오늘도 7% 네. 올랐네.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중국의 2등 업체가 후아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스판덱스. 근데 그 회사 시총이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효성 TNC가 1등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리면서 오늘도 좀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뭐 낸드 관련주, 정유, 철강, 반도체 뭐 이런 쪽 다 일제히 지금 강세고요. 뭐 우주항공주도 좀 세고 뭐 여행주, 증권 업종도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세 보이는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그 아무래도 바이오주들 좀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셀트리온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골판지 제조회사들, 코로나 치료제 업체,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약간 뭐 카카오가 좀 빠지면서 예, 약간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는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냥 미국 따라가는데 뭐 굉장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게 상승 종목도 확대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역사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어제 이제 찾다 보니까 외국인이 언제부터 한국 증시를 이렇게 주물렀나. 근데 요새 좀 존재감이 사실 없잖아요. 개인들한테 오히려 눌려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전만 해도 어쨌든 한국 증시를 그냥 거의 다 주물렀다 폈다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서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한 게 1970년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막 그 중공업 키우고 네, 외자 도입. 네. 근데 외자를 이제 도입했더니 너무 이제 부채가 많아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근데 물론 이제 투자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개방한 건 아니고 경영권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냥.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는 안 됐고 간접 투자, 국제 투자 신탁 형태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수익 증권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사모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때는 좀 갖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기업으로는 그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그때 80년대에 그 해외 전환 사채를 좀 발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 자금이 좀 본격적으로 더 투자 쪽으로 유입이 됐고, 국내 처음으로 직접 투자가 허용된 거는 이제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이제 주식 처음으로 이제 개방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때도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10% 이상을 살 수가 없었어요. 한 종목당. 마치 지금 중국처럼. 중국도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100%. 네. 예. 그래서 외국인 그리고 1인당 매수 한도를 3%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외환위기 겪고 나서는 이제 98년도에 100% 다 개방을 해버렸죠. 네. 이제 뭐 그게 또 조건이었잖아요. IMF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론스타 먹튀. 론스타가 뭐 외환은행 인수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사모펀드 론스타가 그때부터 한국에 손을 뻗었대요. 이 100% 지분 개방 딱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뭐 98년 뭐 그 2008년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라든가 뭐 금융위기 뭐 계속 여러분들 뉴스들 뭐 그때 당시 경험하신 분들은 외국인들이 그냥 뭐 빠져나가면 증시 대폭 나가고 들어오면 막 급등하고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좀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난해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그 흐름 자체가 네. 이제 지난해 끝나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 제꼈는데도 한국 증시가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지난해.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1월 달에 한번 보셨잖아요. 11월에 개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한 5조 정도 판 걸로 아는데, 그때 외국인이 주식 많이 사면서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힘을 아직은 사실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방향이 잡히면 네. 또 굉장히 무섭게 좀 진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은 이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증시가 어쨌든 수급도 중요하지만 네. 펀더멘탈이 계속 기반이 된 상태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줘야 이게 오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수급만으로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참 이제 기관 투자가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구나. 약간 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전략을 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사에도 전혀 안 나오거든요, 기관 투자 얘기가.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주식시장에도 이제 그 비속어긴 하죠. 옷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 옷대? 옷대. 옷대에 붙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진짜 그 종목이다 그러면 그 종목을 주도적으로 사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뭐 그걸 뭐 한투 종목이다 뭐 이런 종목들 뭐 어느 자산 운용 종목. 근데 요즘 옷대가 이제 뭐 개인이니까 기관 투자가들 네. 존재감 그런 것 맞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 개인들이 사서 올리고 막 그러니까. 예. 개인이 근데 보통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도 그 12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BOE가 결국에 이제 애플 OLED 공급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래서 아이폰 12에 뭐 일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어떤 건지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그동안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동무대였잖아요, 애플 OLED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018년에 일부 들어갔고 네. 그리고 작년 모델에는 좀 더 많이 들어갔는데, BOE가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BOE의 이런 이제 약진을 우리가 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끄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게 BOE한테 애플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BOE가 그 신공장이 그 B11이라는 신공장이 있어요. 그 애플 전용으로 만든 그 공장이에요. 네. 애플은 아시겠지만 전용 공장을 요구를 하거든요. 뭘 부품 만들 때 여기에다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양산이 안 돼가지고 기존에 옛날에 그 구공장에서 같이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대요. 네. 근데 애플은 이거를 사실 예전 같으면 용납을 안 하거든요. 네. 용납을 했다는 건 BOE한테 일단 열어준 거죠, 길을. 일단은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그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BOE가 이렇게 어쨌든 특혜를 받으면서까지 진격을 했다는 건 조만간 이 수율이라는 건 많이 만들면 또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B11 그 신공장에서 굉장히 대량의
OLED가 양산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점점 이제 기술도 또 발달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아이폰 13 모델에는 또 BOE가 일정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물량을 또 차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업체들한테는 되게 좀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게 단가 인하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LG가 그러니까 애플이 딱 세 개를 채택을 해버리니까 예전에 삼성만 했는데 이제는 LG 거기다 BOE까지 이제 진격을 하니까 사실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이슈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BOE가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지난해에 이게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성 갤럭시 S21에 OLED 공급을 하려고 그랬대요. 우리 거 써달라고 삼성에 그 오퍼를 넣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은 당했죠. 네. 거절은 당했는데 근데 삼성전자하고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다르거든요. 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고 좋으면 그냥 채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뭐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BOE가 정말 양질의 제품을 여기 그 삼성전자에 또 한번 타진을 해버리면 단가가 월등히 싸다면 또 나중에 채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LG 디스플레이도 힘든 게 이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롤러블 폰에 BOE가 들어갔어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네. BOE 걸 좀 채택을 했는데 뭐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는 한국이 너무나 잘하고 중국이 이제 사실상 거의 지금 못 따라오는 상황인데 이 OLED도 한국의 독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의 BOE가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뭐 항상 낙관적으로는 좀 모든 걸 보지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OLED도 좀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중국 BOE에 좀 납품하는 중소형주 좋겠죠 오히려. 오히려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BOE 납품하는 회사들이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 네. 예. 자 그리고 예. 증권과 체크.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000포인트 시대에 뭐 투자라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네. 순환매에 대비하죠. 저도 요새 장은 순환매 같아서 순환매 이게 계속 좀 돌아가면서 가니까 종목들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 좀 제시했습니다. 유통하고 방산 이쪽을 방산? 좀 네, 방산 방위산업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주린이 뭐 불린이 그러니까 주식 어린이 이제 부동산 어린이 이제 돈 좀 써볼까 유통 쪽에 이게 뭐냐면 그 부의 효과라고 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안 팔았어도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소비한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는 것 같고 아. 그럼 이제 그 백화점 같은 데서 더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예, 여유가 생겨버리니까 그 이제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완화가 되면 네. 사람들이 더 오프라인 쪽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유통 업체들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 시장의 상승이 네. 오히려 좀 유통업체한테 좀 호재가 아니냐 소비 증가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방산 쪽에서는 우주 산업을 좀 잘 보자 이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세트렉아이라는 인공위성 업체 인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 그 사업하고 있는데 이쪽이 계속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지금 현재 이제 국내 대표 방산 3개사가 하나에어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인데 이게 네. 평균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1년 동안 15.5%였대요. 마이너스.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은. 철저하게 이제 소외받았는데 근데 올해는 방산 섹터를 볼 때 무기를 보지 말고 네. 우주를 보자. 우주 사업을 하는 방산 섹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현대차를 볼 때 그냥 내연기관차 보면 사실 이제는 꺾이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근데 거기에 자율주행과 전기차 들어가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주가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산을 볼 때도 만약에 시장 참가자들이 방산 회사가 우주 산업을 하네 이걸 인정을 해주면 의외의 또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화성 탐사선 그 알라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사를 한대요. 그 2월 달에 이게 이제 아마 화성 궤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2월이요? 2월에 여기 써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도에서 3월 달에 발사가 된대요.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것도 미국에서 10월 달에 발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이벤트가 다양하게 지금 올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방산주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 부분도 우주 사업과 연관이 돼 있는지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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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때보다는 어쩌면 바이든 때 어떻게 보면 네. 방위산업에 더 투자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동맹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오히려 오로지 경제 이런 거였다면 그죠?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염승환 부장은 그냥 회사 갔다 오실 겁니까? 여기 그냥 계실 겁니까? 아, 저 갔다가 갔다 와셔야 돼요. 오늘 염승환 부장하고 우리 저 KB증권의 김효진 위원하고 네. 두 분하고 제가 그 대담을 하거든요. 아하. 미스터 마켓 저자잖아요. 네네네. 미스터 마켓 쓸 때와 지금 사실 네. 엄청 바빠졌잖아. 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좀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네, 특집 프로그램으로 김효진 위원 그리고 염승환 부장과 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서 이번 주말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아주 흥미롭겠습니다. 네. 자 염승환 부장님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